네, 요번 피드백 플레이디어피어님입니다. DJMX 사바트로 실력을 키우고 계신데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방학 때 모바일 테크니카 큐죠? 잠깐 하다가 그만뒀다고 하시고 알투비트 짬도 있으시네. 초등학교 때 알투비트 6년 하셨대요. 예. 저의 방송을 즐겨보면서 DJMX로 리듬게임을 다시 즐기게 됐는데 사바툰도 좀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나신대요. 35시간 정도 플레이했고 사버튼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마스터하고 더 많은 버튼에 도전하고 싶대요. 피드백 받고 싶은 부분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동시치기 트릴 연타 폭탄인데 폭타가 짱 싫어요. 아 근데 동시치기 트릴 연타 폭타면은 다 싫어하는 건데 어떤 곡을 좀 기초로 다루면은 제가 싫어하는 패턴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5, 6, 8버튼을 하려면 4버튼 실력이 어떨 때 가도 될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확히 11개를 보내주셨는데 딱두 개만 보겠습니다. 근데 영상 보기 전에 지금 손이 되게 불편해 보이거든요? 치시자면요. 지금 저는 배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딱 손바닥이 책상에 걸칠 수 있게 이렇게 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냐면은 그냥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아예 딱 붙여가지고. 이거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치시는 것 같거든? 그냥 손바닥이 여기 책상 측면에 닿는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이렇게 치시거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쉬운 곡을 하니까 안 힘든 거예요. 나중에 더 고난이도로 가면은 힘들 수도 있어요. 잘하시는 네트릴? 네, 화이트블로 보겠습니다. 끌어치기 안 하시네. 다시 볼게요. 여기 2, 3동치를 정확히 찍어 눌러 주셔야 돼요. 2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고 이거를 이렇게 이어서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트 두 개가 정확하게 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왼손이 2번 딱 찍고, 1번 딱 찍고, 그다음에 2번 다시 찍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 기계같이 말 그대로 그렇게 쳐주셔야 판정이 좀 나올 거예요. 연타 부분은 완전 뒤죽박죽인데? 빨리 칠 때도 있고 늦게 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35시간밖에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어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치면은 판정이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고 있는 대로 저렇게 치면 돼요. 근데 뭔가 손가락이 정확하게 안 누른다. 이렇게 영상을 봤습니다. 일단은 많이 하셔야 돼요. 이분은요, 지금이 디맥하기 제일 재밌을 때예요. 35시간 했는데 사버튼을 마스터하고 싶다? 물론 그런 생각할 수 있지. 근데 350시간을 해도 마스터하기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년 단위로 해야 마스터를 할수 있거든요. 일단 사버튼을 열심히 하세요. 진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금은 아직은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도 될 때거든요. 좀 약간 편식해도 될 때. 제가 뭐 편식하지 말라고 하긴 하지만 자기 좋아하는 곡 위주로 해도 될 때예요. 그런 곡으로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실력이. 4키를 35시간 하셨으니까 쉬운 거 위주로 기초 잡는 것도 좋지만은 다양한 노래들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죽어도 돼. 죽어도 되니까 다양한 노래들을 많이 해봐. 그러니까 몇몇 곡들이 계속 돌다가 막 죽는 곡들도 있고 막 간신히 깨는 곡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목표가 생겨. 내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걸 한번 깨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생긴다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노래들을 다 하게 돼. 쭉 돌게 돼요. 전 그렇게 리듬 게임 했어요, 시련 들을 때. 그런 식으로 실력을 올리는 거예요. 아직 막 35시간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정도 했다 치면은 열흘도 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5, 6, 8키를 하려면요, 일단은 4키에서 6키를 먼저 가세요. 4키에서 6키를 먼저 가시고 5, 8은 선택이에요. 5키는 레이저가 나오고요. 8키는 트리거가 나오는데 거기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4에서 바로 5로 가도 상관없긴 한데 레이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8버튼은 6버튼 기본기도 없는데 입문하는 건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2번 정리를 하자면 좀 편식하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곡을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그러면 간신히 깨는 노래들도 있고 죽는 노래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목표가 자연스럽게 생겨요. 내가 나중에는 꼭 이거를 깨봐야지. 내가 나중에는 꼭 이거를 제대로 한번 쳐봐야지. 이런 목표가 생겨. 그렇게 목표가 생기면요, 그 밑에 있는 난이도에 있는 노래들을 돌게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게 되면서 실력이 팍팍 늘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C커 하드를 했어. 근데 죽었어. 그러면은 그 C커 하드 밑에 있는 레벨 때 곡을 쭉 도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가 한 며칠 아니면은 몇 개월 있다가 그 내가 못 깼던 노래들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져요. 내가 그만큼 연습을 했으니까 깨질 수밖에 없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35시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도는 것 자체만으로 의의를 두는 거예요. 이런 패턴도 해보고 저런 패턴도 해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일단 그 경험 자체만으로 실력을 늘려가시는 거지. 그렇게 연습하세요. 플레이디어피언님 피드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